인공지능형의 3자 등록증을 받으셔가지고요. 제 메일로 전자담보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 영화란 무엇인가요? 모두 즉답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무섭게 변하십시오. 그리고 영화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1년 동안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수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영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서서 내용처럼 잘 열심히 해야겠다. 한국 영화에 기여하는 영화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가까이 느껴있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사람을 이렇게 푹 지을 수 있는 것도 뭐 재주라면 재주겠지. 야, 그냥 아예 편지를 써서 보내시겠냐? 이렇게까지 처참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그 2주를 못 버티고 결국 짐을 싸서 올라갈 것 같아요. 최은 같은 경우는 탈락이야. 냄비 소녀. 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약간 중2병. 제 이야기가 들리시면 제발 대답해 주세요. KAFA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카파요? 생존자들이 모이는 곳이 왜 카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카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비생존자라는 뜻인데 이거 역시 본인이 어떤 의미를 구축하는데 대충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영화에 대한 생각이 게으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상입니다. 저는 정재현 씨의 점이 여러 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어떻게 버티겠어? 굉장히 절망적인데? 아메바적인 차원인 것 같아, 아주. 아카데미가 뭐가 무너져 있거나 세상이 좋아졌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는 생긴 걸 험상궂은데 속이 여리다는 그걸 5분 동안 보여준다고? 끝나고 너는 일단 복도로 나와. 너는 안 돼. 끝나고 복도에 남으라고 하셔가지고 한심해서 너 말하기 싫어. 진짜 남았어야 됐나 뭐 이런. 그래도 여러분들 뭔가 다 미숙하긴 했어도 각자의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현우는 일단 음정이 너무 형편없었다. 탈락이다. 3차원적으로 포커스가 나가는 게 정확히 보였으면 긴장감은 더 많이 생기고 재밌었을 것 같아. 더 다시 별성 쉽지 않은 떡잎은 잘라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 2명 자르고 8명이 더 나은 제작비로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잘리는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존댓말을 하고 있지 너희들한테? 이게 증세가 뭐냐면 너희가 너무 어이가 없고 내가 화가 나면 존댓말이 나와요. 혓바닥과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합니다. 큰일 났네. 경고가 너무 많으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여태껏 겪은 기수 중에 가장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구인가 우주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촬영 전공의 박준영, 이형경. 감사합니다. 점점 더 큰 책임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는 딜레마입니다. 옛날에 한번 해봤었네요.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 촉촉하네. 딜레마가 주제인데 그걸 이제 병실에서 두 보호자 간에 보호자가 느끼는 딜레마와 이 도덕적인 딜레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건 일단 PD 전공의 우영님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측면 샷이라든가 이런 샷에서 되게 배우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 톱급이었다. 거의 캐리했다. 재현기 나 형편 없었는데 보면서 이 누나 왜 경기 잘하지? 동생분 어디 안 좋아졌어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건 얼굴에서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발이나 손이나 뭐 눈이나 그런 식으로 많이 보여주자. 많이 하게요. 다른 환자분께로 넘어가겠죠? 보호자님 지금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아 발꿈치 연기로? 가만히 서 있는 발꿈치의 연기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고? 상황밖에 안 보여. 인물이 안 보인다고. 그냥 너무 흔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 너머에 뭔가 감동이나 혹은 저 사람의 어떤 처연함이나 뭐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추구하려고 하거나 그릇에 담으려고 하려고 했던 내용물이랄까 정신적 가치랄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중에 재주가 없다고 해야 하나? 솜씨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담으려고 했던 내용물들을 그릇에 다 담지를 못한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녹아져 있다. 뭘 많이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 그것마저 부정당했다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도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그건 너무 좋았고 여기에 조금 남네요. 야 소랑아 오빠 역할의 배우가 한 분 필요를 했는데 분호님 마스크가 사실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정말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와 제 영상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패스하면 안 될까요? 호랑이가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그 발작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영상도 보고 연기에 대한 열정들이 있구나. 남자가 쓰고 있는 게 운문인지 사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글자가 잘 보이느냐? 뭐라고 써져 있었냐? 모르고 있잖아. 이게 니네 조의 현실이야. 이게 뭐야? 스텝이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영화야? 그 헤메 시점샷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걸로 찍은 거 있잖아? 그 샷의 목적이 뭐냐? 그 긴 계단을 오르면서 얘가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사운드적으로 여동생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는 소리랑 이제 계단을 오르면서 오빠가 헐떡이는 소리랑 조금 맞닿게 해서 헬멧을 뒤에를 잘라가지고 그 카메라에 이렇게 넣어서 진짜 찍은 거거든요. 계단 오르면서 그래도 뭔가 이게 영화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이 99도 작품의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학교에 이 농락에 놀아나고 있다. 어떻게든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열받았지만. 아무튼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누나 원래 이거 장남이 하는 거라고. 효진이랑 혁진이라는 남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내려와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이 누나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좀 이렇게 취향의 접점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아니 뭐 가야 되면 가. 내가 상정하겠지. 아 내가 한다고. 상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거. 아 그 내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손님을 받겠다고? 아니 나는 뭐 이제 그것도 못하냐?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아니고 저 혼자 이어가지고 좀 다를까 했는데 또 아이 중에서도 또 이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되게 평등하게 각자 의견을 다 얘기를 나눠서 되게 좋았던 팀이었고 연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담다 보니까 서로 연기했던 걸로 좀 놀리기도 하고 그
영화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에피소드의 나열이라고 할까요? 이야기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게 아니고 두 남매를 스케치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만듦새나 솜씨는 있어 보이는데 이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것들은 별볼일 없거나 억지스러워갖고 약간 조금 한심했어요. 딜레마가 아니라 짜증이던데? 야 이게 무슨 딜레마야? 그냥 짜증나는 상황이잖아. 아 얘네도 솔직히 이 정도 얘기면 다들 별로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완벽한 준비 끝났어. 내일 완벽한 준비 끝났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누나 저 코로나예요. 누나 저 양성이래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구라 아니고. 교수님은 뭐라셔? 남은 인원들끼리 잘 찍어오래요. 코로나 시대에 영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한 명이 없었으면은 이 작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병균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훈이 오빠가 의외로 처음에 자기 연기 못한다 막 이랬는데 의외로 나중에 갈수록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내 눈가를 뽑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딜레마가 생길지 좀 더 들어볼래요, 형? 네 얘기를 듣는 순간 내 귀를 뽑고 싶어질 것 같아. 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이거 재밌겠다 이래서 저한테 이제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처음에는 아 이거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뭐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혓바닥과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안돼 생각했나 그냥 다 같이 예쁜 거나 보자고. 예쁜 거 보면 기분 좋잖아. 아 괜찮아 안 돼. 일부러 배경 화면은 그렇게 하기로 다섯 명이 정했나요? 예. 고민의 양이 확실히 보였어. 게다가 엄청나게 뻔뻔하게 연기들도 해내더라고. 심지어 극장에서 보지 못해서 내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 한계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쨌거나 파이팅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저는 부치즈에 되게 부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작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싶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지를 먼저 저는 만들어 찍어보고 싶다는 거를 약간 저는 충격적인 것 같아서 충격적인 뭘 만들어서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이제 결론을 안 보여주고 끝나는 그런 걸 사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시나리오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서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너무 많은데 이거 할까? 하고 이걸 또 해보다가 사실 많이 좀 시나리오도 엎어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희끼리 완성은 하자. 완성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그걸로 움직였는데 창작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딜레마를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다 있지만 소비자인 대중의 평가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남자가 지금 당장 뒤지는 걸 보고 싶다고.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그냥 날 좀 믿어주면 안 돼? 아 그리고 얼른 역할을 정할 때 저희끼리 한번 오디션처럼 했는데 제가 잘해서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고 진짜 되게 좋은 장소를 하나 찾았거든요. 폐건물인데, 폐공장인데 거기서 하자! 오케이! 다 해놓고 동선도 짜놓고 다 했는데 촬영 전날 확인차! 테스트 촬영차 갔었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모두 하겠습니다.
소설 쓰다가 소설 안 써진다고 원고지 집어던지는 그런 장면들 너무 상투적이지 않아?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걸 왜 똑같이 반복을 하냐고. 이 시나리오를 통과시킨 이 조원들도 문제고 영화로 구현을 한 연출자들도 문제고 A를 죽일 것인가 B를 죽일 것인가 이건 너무 단순하고 너무 1차원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두고 소위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봐줄 것이 없죠. 부트캠프 워크샵 첫 번째 우수작은 희열한 경합 끝에 2조의 일출전야가 우수작으로 꼽혔습니다. 영화란 뭔가 이렇게 풍족하고 모든 게 갖춰진 조건에서만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거는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하다 말았고 친구들아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워크샵에서 하게 될 작품의 제시어는 뮤지컬 무대 쪽에서 다수의 경험이 이제 단편 영화 조금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님이랑 촬영을 하는 것도 대면으로 못하고 웹캠이나 다른 걸 사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막 핸드폰 들고 가다가 둘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뭐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네, 그런 것도 안 되겠다. 아위바위보 오늘 갑자기 부른 이유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너네들 보고 못 만든다고 하는 게 정말로 못 만드는 건지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내가 너희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고 나서 끝나면 내가 다시 들어올게. 지금 해? 네. 네. 그러면 조성이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망해라. 반갑습니다. 어때? 잘 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누가 제일 보고 싶냐? 아카데미 선배들. 홍준호 감독? 감독님. 민망하다 이거. 뭐 민망하네요. 또 이제 뭐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굳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전혀 서프라이징하지 않을 텐데 이 신입생들의 작품을 보여드리는 게 도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고 저분이 연출자. 굉장히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죠. 따라서 정말로 저는 감독님이 롤모델이어서 따라와. 제가 감독님을 물 한 잔 마셔. 떨지 말고. 미국 직업연구소에서 뭐 2만 몇천 개의 직업 샘플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뭐 스트레스 강도가 1위라고 나왔다죠. 영화 감독이. 그리고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분들도. 근데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강요해서 이걸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보고 싶고 뭐 회포를 못 풀었으니까 나중에 꼭 회포를 풀었으면 좋겠고 여기 오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옆에 동기가 같은 입장이 있는 거니까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또 도움도 되고 하면서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동기분들 자체가 저한테 다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들 영화도 기대가 되지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되게 많이 궁금하고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1년이 짜져 있는 건가? 했는데 또 막상 돼요.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30국이 얘들아 그리고 오빠 한 명 있는데 다시 할게요. 부트캠프에서 이런 체력을 다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더 많은 재밌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국이 동기들아 나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같이 재밌게 즐기면서 배우자. 30국이 화이팅! 30국이 화이팅! 화이팅! 다들 화이팅! 화이팅! 30국이 화이팅! 아이씨. 30국이 화이팅! 이거 민망하네요. 한국 영화계에서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아씨 이씨 해보자 이씨 이런 느낌. 이씨 다 죽었어.